그냥 이 구역에 그냥 미친 땡이거든요. 잘 나가면 누님이에요. 여기다가 이걸 넣어주고 닫아주고. 아 이거 좋습니다. 와. 미역 줄거리 달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네, 삼촌들 단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비교를 보여드릴 것인가. 여러분, 할리퀸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정말 DC 영화는 좀 아쉬워도 하나도 아쉽지 않은 캐릭터 할리퀸 누님. 잘 나가면 누님이에요. 할리퀸 무려 2종입니다. 버즈 오브 프레이 버전. 이야! 박스 너무 예쁩니다. 위쪽으로 보시면은 핑크와 약간의 하늘색이고 이렇게 보시면 그쵸? 또 핑크와 옐로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할리퀸 박스도 제가 있어서 두 개 다 가지고 와봤는데 이때도 이 박스가 너무 예쁘다고 했었어요. 와 진짜 엄청 신경을 써줬거나 했는데 이 박스도 뭔가 이제는 클래식해 보이게 굉장히 네 이렇게 화려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파란색 네 이렇게 박스 아트를 하고 있는 이 친구가 초반에 이제 클럽에서부터 경찰서까지 가는 그 코스튬이고 이게 이제 마지막 싸움 때 네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이렇게 싸웠던 네 그 코스튬을 이렇게 근데 넘버링은 또 특이하게도 이게 이제 MMS565고 이게 MMS566입니다. 이게 더 먼저 넘버링은 되어 있어요. 앞서서 나왔던 할리퀸 두 가지 버전 네 제가 그 댄서 버전은 없고 죄수 버전과 오리지널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격대는 29만 원대입니다. 뭐 거의 30만 원에서 1천 원 빠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할리퀸이 진짜 그냥 이 구역에 그냥 미친 땡이거든요. 영화상에서 정말 제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굉장히 귀여워요. 수류탄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그려놨고요. 짠! 이렇게 열어보면 네, 안쪽에 굉장히 구성품들이 꽤나 많은 것으로 보이고 특유의 본인의 망치 같은 걸 들고 키스마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루엣이 보이죠? 언박싱은 언제나 설레지요. 일단 프로토타입 봤을 때 헤어가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좀 느낌이 약간 거슬린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실물을 이제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뭐 굉장히 많은 파츠들 옷을 갈아입힐 수 있게 또 되어 있어요. 이야 그래 그래 어우 이게 옷에 좀 이염이 있을까봐 비닐로 많이 조금 싸놨어요. 아 그렇습니다. 뭐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치아가 보이는 조형 자체 굉장히 예쁘고요. 조형 모여서 제가 사실 이게 가장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또 괜찮네요. 뒤쪽에 이제 머리 자체를 그죠 이렇게 조커 헤어지고 싹둑 자르잖아요. 이 사이드 쪽에 있는 이런 화려한 치장들, 귀걸이들도 표현들을 양쪽으로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뭐 영화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뺨의 하트랑 오른쪽 턱 쪽, 그죠? 라인 쪽에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조정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이 팬츠도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데 찢어져 있는 부분들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아주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뒤쪽 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특히나 초반에 입는 이 화려한 옷 네. 이 막 수술이 엄청 달린 이 옷들 요렇게 표현이 예쁘게 잘 돼 있고 단추, 지퍼를 요렇게 잠글 수도 있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아 스탠드도 예뻐요. 요렇게 그죠? 또 반짝반짝 빛나는 요렇게 버즈 오브 프레이라고 써 있고요. 자 루즈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쇠사슬 차듯이 목걸이들을 차거든요. 요거까지도 다 고증대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하이에나? 개 이름이 브루스 웨인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브루스라고 짓잖아요, 그죠? 네, 그 개뼈다귀 그런 것들도 있고 영화 초반에 조커와 헤어지고 나서 그 조커 이니셜 목걸이를 이제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학 공장을 트럭으로 폭파시키죠. 그때 이 신발 안쪽을 그 엑셀레이터 쪽에다가 이제 껴놓잖아요. 그래서 이 신발도 나중엔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옷도 이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장소를 이동할 때 이렇게 그래서 흰 부츠를 신게 되는데 이 부츠도 또 한 쌍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 이거를 에그토스트 핫소스 조금 넣고 뭐 베이컨 넣고 그죠 해가지고 만드는 할리퀸의 최애 음식 에그토스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 손 파츠도 굉장히 많습니다. 손 파츠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과한 찡을 박은 손이 펼친 손 그리고 뭔가 잡는 손 조금 더 크게 잡는 손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고요. 왼손은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맨손으로는 7개가 있고요. 의상을 나중에 체인지하죠. 그래서 손파츠가 3개가 더 늘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알록달록한 이렇게 뭐 장갑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게 꼬마 소매치기 케인을 또 찾으러 경찰서 갈 때 옷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 바뀌는 옷도 한번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핫팬츠와 핑크색 탑은 똑같은데 그 위에 이렇게 그죠 할리퀸 써 있는 흰색 반팔 티셔츠를 그 위에 입습니다. 멜빵을 내려 입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꼽게 되어 있네요. 멜빵을 왜냐하면 멜빵을 올려 놓으면 뒤로 돌렸을 때 그죠 이렇게 내린 느낌을 못 주기 때문에 꼽는 걸로 바꿔준 것 같아요. 벨트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벨트 버클 부분이 또 자물쇠로 되어 있어요. 자물쇠 좋아요 이 친구가 목걸이도 그랬고 이렇게 쑥쑥 꼽아주면 잘 들어가요. 쭉 벨트를 다 돌려서 네 뒤로 이렇게 찍찍이로 붙여주고 거기에 다시 멜빵을 이렇게 붙여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흰색 티셔츠를 또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히고 이거 색깔 탄띠 네 신발도 갈아 신겨야 됩니다. 그렇죠? 신발이 한쪽을 잃어버리면서 새 신발을 갈아 신습니다. 흰 부츠를 또 이렇게 좌우 잘 맞춰서 자 이렇게 부츠만 또 입히면 되는 게 아니고 또 토시도 차야 됩니다. 그냥 뭐 일단은 그 이후에 싸웠던 네, 복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뒷모습은 이렇게 반장갑 토시를 찬 할리퀸 코스튬은 주먹을 쥐거나 자연스럽게 펼친 게 없습니다. 뭘 이렇게 딱 잡는 느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구 배트를 잡을 수 있게 또 손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경찰서 후반기에 그죠? 그 창고 쪽, 비품실 그쪽에서 네, 싸울 때 나왔던 거고요. 네, 나무 배트가 아니고 거기서 주슨 네, 그 요걸로 또 싸우는 그런 장면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펀건! 이 펀건으로 그죠 경찰서 들어가서 이 경찰관들을 제압을 하는데 막 색종이 탄도 나가고 막 페인트 탄도 나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탄띠들 중에서 색깔별로 이렇게 또 포인트들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걸 하나 빼보면 다 빠집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빼가지고 어때요? 산탄총처럼 실제로 이렇게 꺾어주고 이야 여기다가 이걸 넣어주고. 닫아주고 네, 이런 식으로 안에 수납까지 가능합니다. 나오나요?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네, 빠지는 거. 또 가볍게 전투하는 이런 복장도 굉장히 좋네요. 복장을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또 요거는 또 두 채를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만 사! 이어서 후반기에 나왔던 네, 롤러코스터 유니폼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본 버전은 스카이 앤 핑크였다면 이번에는 핑크 앤 옐로우입니다. 아까 입을 다문 애들하고 했는데 입을 더 활짝 벌리고 있는 할리퀸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열었을 때 안쪽에 아까보다는 뭔가 조금 더 심플한 구성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네 너무 예쁩니다. 네, 깃털도 이렇게 약간 보이고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 장소로 가서 악당들이랑 막 싸울 때, 얘네도 악당인데, 그죠? 하여튼 싸울 때, 그때 입었던 코스튬입니다. 일단은 약간의 한쪽 입꼬리를 싹 올리고 있는 네, 할리퀸의 느낌인데 아까는 약간 미쳐 보인다면 지금은 살짝 좀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그죠? 조금은 더 얌전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헤어 파츠를 지금 제가 약간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다릅니다. 일단은 앞머리 헤어 자체도 살짝 다르죠. 좀 재밌는 건 이런 딴 머리 자체도 약간 원래 앞으로 컬이 있다면 이 친구는 롤러스케이트를 나중에 타서 그런지 모르지만 뒤로 이렇게 컬을 좀 줬어요. 이 머리도 뒤쪽은 좀 날려서 그런지 가벼운 느낌. 이거는 조금 더 갈기가 나와 있는 느낌입니다. 오히려 싱크로율은 입 벌린 헤드가 좀 더 닮은 것 같고 마고로비의 예쁜 느낌은 또 입을 담은 게 조금 더 닮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뭔가 좀 노멀해 보이기도 하고 뭐 바디 자체도 똑같고 보시면 안쪽에 있는 핑크 탑이랑 안에 있는 핫팬츠는 그대로예요. 거기에 이 금색 다이아몬드 문양의 네, 멜빵 바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입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지퍼가 달려 있어서 이 위까지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실밥으로 막아놨습니다, 여기 두 개를. 실밥을 뜯고 뭐 올리는 건 가능하지만 영화 설정상 그렇죠? 안에 이너들이 보이게 입었기 때문에 예,
지퍼는 여기까지가 네, 최선으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예, 뒤에 느낌들도 고유의 백의 타투까지 다 잘 보이고요. 이렇게 금색 부츠를 또 신고 있는데 여기서 뭐 싸울 때 좀 재밌는 장면이 있죠. 이렇게 할리퀸의 롤러 스케이트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네, 움직이고요. 우와! 보십니까? 네, 바퀴가 꽤나 잘 굴러가는 느낌. 할리퀸 특유의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바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었을 때 그죠? 언제 갈아 신었대? 뭐 이런 멘트들을 해주지 않아요? 그만큼 자기들도 갈아 신을 여유가 없었는데 억지로 좀 껴는 느낌은 있고 네, 갑자기 갈아 신어요. 베이스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더 화려합니다. 뭐 금색으로 이런 네, 버즈 프레임 뭐 문구부터 해서 똑같이 이렇게 또 채워주고요. 자, 그리고 구성 자체가 단촐하긴 합니다. 할리퀸 하면 이 해머죠. 뭐 해머 던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랬던 기본 파츠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손파츠는 반장갑 토시 뺀 나머지 손파츠 7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목걸이를 채워주고요. 롤러스케이트를 한번 신겨볼게요. 야, 근데 또 이거 신겨놓으니까 또 느낌이 또 달라요. 얘 진짜 잘 못 쓰네. 오, 얘까지 한번 꽂아볼게요. 뭐 이런 느낌. 네. 아까 건 이제 29만 원대였다면 이 친구는 네, 2만 원 저렴한 27만 원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어사이드 스쿼드 이런 친구들은 이런 백판을 항상 넣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백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전 버전, 롤러스케이트 버전. 요런 식으로. 박스와 마찬가지로 배경지 자체도 요렇게 메탈 느낌? 그쵸? 반짝반짝하는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이전 버전들 한번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헤드 위주로 봤을 때는 입을 이제 벌린 헤드들끼리 요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그리고 요렇게 또 입을 담은 버전끼리 한번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고로비의 약간의 젊었었던 버전과 약간 그래도 나이가 조금 들은 버전의 그 헤드가 미묘하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 저는 뭐 이런 부분들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할리퀸 4명을 또 모아놓고 보니까 아주 난 뿌듯하네요. 그 댄서 드레스 버전을 예, 못 구입한 게 이내 뭐 하는 조금 있지만 네,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을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뭐 요 컬렉션들을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가신다면 광기를 조금 본다면 치아가 보이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예쁜 느낌을 좀 본다면 네, 요 친구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왕이면 이 버전을 두 가지를 다 또 갈아입힐 수 있고 두 가지 버전으로 전시를 할 수 있는 네, 요 친구가 뭐 조금 더 낫지 않나. 네, 가격도 뭐 2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